자, 조금 쉬셨죠? 네, 마저 하겠습니다. 책으로 볼게, 문제집 보겠습니다. 자, 5번이에요, 5번. 자,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해서 생산 사용을 정확하게 규제한 게 몬트리올 89년. 답은 2번입니다. 비엔나 아닙니다. 정확히 규정을 했기 때문에 몬트리올. 자, 6번 보시면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수출입 처분 규제할 목적 바젤 협약.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시험 문제가 나왔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7번도 좀 간단하지. 해양 오염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거는 런던 협약.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8번. 자, 유넵. 국제연합환경계획기구입니다. 자, 유넵의 주요 업무나 설명이 아닌 것. 제가 이걸 따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하여튼, 뭐, 답은 고를 수 있어야 되겠지. 아닌 것은입니다. 세계 각 나라의 환경기구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소요 경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안 하지.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데. 이건 아닐 것 같아요. 답은 1번 같고. 그러면 이런 건 하겠네. 지원, 뭐 기술 인력 이런 걸 해줄 것 같아요. 2번.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조정, 지휘 뭐 이런 거 할 것 같아. 국제 협력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인간환경회의의 결정에 따라 73년에 설립됐다. 맞죠? 73년에 설립된 거. 네,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볍게 넘어가셔야 돼. 이런 거 갖고 나 안 배웠는데 이러지 마시고. 근데 9번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아예 안 갖고 온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많더라고요. 10개념 종합계의 기본 원칙이 너무 많아서 이거 하다 보면 몇 종이 넘어가서 이걸 안 하고 이것도 역시 문제로 우리 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수용체 중심의 접근법이야. 그럼 수용체 중심의 접근법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환경 오염이 있어. 그러면 여기 오염물질이 배출이 돼. 그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거를 받아들인 입장에서 얘가 내 몸에 들어오면 나를 얼마나 해야 할 건지 이걸 보는 거야. 이걸 수용체 중심의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죠. 수용체 중심의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위해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위해도가 결정이 된다는 게 뭐냐면 어떤 물질이 되게 나쁜 물질이 있어. 나쁜 거 알아. 그쵸? 근데 우리가 평생 동안 이 물질에 얼마나 노출이 돼? 이걸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라돈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라돈. 라돈 물질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중요해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지하실이 있거든요. 오래된 지하실에서 거기 오래된 그 바위, 흙 이런 데서 나오는 게 라돈이야. 근데 미국에서는 지하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하실은 그냥 맨발로 가는 데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지하실은 막 흙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곳에 있었다 보니까 라돈 물질이 꼭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라돈이 나쁜 거 알고 여기에 노출된 확률이 많은 게 미국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라돈에 대해서 일찌감치 신경을 쓴 게 미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경을 안 써도 돼. 왜냐면 집안에 지하에 흙 있고 이런 건 없거든요. 집안에 딱 들어오면 다 방으로 다 깔려있고 다 있어서 라돈을 신경 안 써도 됐었어요. 그래서 라돈이 나쁜 건 알지만 신경 안 써도 돼. 그런데 이거를 배신한 사람이 누구예요? 라돈 침대예요. 설마 흙을 거기다 침대에다 집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돈이 오 위에서 있었구나 위해성 평가를 그때 하는 거죠. 이게 왜냐면 노출될 확률이 되게 많잖아. 계속 밤에 누워서 잠을 자니까. 그래서 노출 확률이 늘어나면서 위해성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위해 물질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수용체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평생 살면서 얼마나 노출이 돼? 그럼 얼마나 노출되면 그 노출량을 곱해서 아 이거는 이 정도는 위험하겠구나. 그럼 그때는 이제 알려준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용체 중심이라는 뜻을 정확히 알면 이거 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볼게요. 1번 노약자나 태아, 산모 등 환경오염에 민감한 집단들이나 소외된 민감군에 대한 별도의 강화된 환경위해요인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이거 있어요. 근데 이건 수용체 중심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 왜? 민감한 또는 취약계층의 환경보건 서비스거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내 공기 오염과 아토피 질환 간 상관성, 대기 오염과 천식 발생 간 상관 등 주요 환경성 질환과 오염 현상 간 발생 기전과 상관성 규명을 추진한다. 이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실내 공기 오염하고 아토피성 질환이니까 대부분 뭐야? 오래된 집도 있지만, 새 집 증후 이런 거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게 수용체 중심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셔야 돼. 근데 지역사회 참여를 중시하는 환경 오염 접근 방식. 대부분 사업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게 좋아요? 참여하지 않는 게 좋아요?
참여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 사업은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수용체 중심은 아닐 거라는 생각할 때 그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거다라고 말하시면 되고요. 그런 반면에 4번을 보시면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이나 그 자체보다는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생태에 끼치는 유해 정도를 중심으로 예, 그 구축을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확실히 수용체 중심이라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절대 떨지 말고 읽어보시면 뭔가 나온다니까요. 답은 4번인 거고요. 자, 그래서 잠깐만 유인물 잠깐만 볼게요. 유인물을 보시면 자, 인간 환경 선언 4대 원칙은 좀 이따 볼 거고, 거기에 위해성 평가를 잠깐 볼까 합니다. 아까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수용체 중심의 접근 방법에서 위해성 평가하는 건데, 자, 그 위해성 평가의 단계를 잠깐 볼게요. 단계를 보시면 1번에 위험성 확인. 아, 이 물질이 위험하대. 이 물질이 노출이 된다면 암에 걸린대. 라고 확인이 돼. 그래서 위험성 확인입니다. 그러면 평생 동안 얼마나 노출할 건데, 노출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한 번도 노출된 여기 없어. 노출되지 않아. 근데 노출 평가 해봤자 아 그럼 위험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자주 노출이 돼. 근데 노출 평가를 해. 그럼 그 다음 단계 용량 반응을 평가합니다. 용량과 발생률 간의 관계를 보는 거죠. 얼마 정도 노출